울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유은지, 얘는 중란이입니다. 난이 엄마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엄마가 찰칵찰칵 하는 사람이지? 엄마가 아주 아주 라니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찰칵찰칵을 했거든? 근데 그때 엄마가 어땠는지 이걸 왜 얘랑 뭐 하는지? 여기 나오는 언니가 라니한테 언니로 보이는지 이모로 보이는지 한번 봐봐. 알았지? 알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와, 뭐해? 응, 한 번 더 잡는 중. 되게 신기하다. 클리넨 클리어 드렉션 클렌징 토너. 이거 엄마야? 너 실수했잖아. 자, 이게 왜? 엄마야? 응. 파란 게 엄마야? 응. 깨끗하게 한 번 더. 단기 없이 더럽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어떡해. 어떡해. 2003년. 아, 진짜. 누군가. 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요? 야, 나 근석이야. 너 유은지 맞지? 야, 반갑다야. 엄마 되게 대단했었어? 저 오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보였냐고? 어, 맞아. 대단하게 보이는 역할을 엄마가 저 나한테 기숙사인데. 저 오빠가 농구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야. 약이라도 챙겨줘야 돼. 진이 오빠만 주면 이상하니까 근석이한테도 주면서 오빠한테 줘야지. 고맙다. 역시 형밖에 없다. 야, 참. 그리고 오빠도 안 울어. 울지 마. 안 울어. 눈물 다 보여. 눈물 다 보여? 맞다. 나한테 버텨야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 저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걸에 무슨 폭탄이라도 터진 줄 알았어. 엄마 공주 역할이었어. 그러면 엄마 할머니. 이 사람 누구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알아요 어머니. 제가 그러면 만들면 이 사람이야? 게임. 엄마 어때? 괜히 목적이 아니라. 엄마 대학 때 뭐야? 엄마 가방 여기 장난 아닙니다. 누구야? 몰라. 어? 기억 안 나? 왜 맘대로 판단해요? 허락도 없이 남의 휴대폰 위치 이건 내 머리야. 아, 진짜 엄마 머리. 하지만 공주님도 그다지 품위는 맞추셨습니다. 엄마 뭐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몰라. 품위? 엄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엄마 치렁치렁 비단 몇 개 휘감으면 그게 품위야? 엄마한테 허락도 없이 남의 휴대폰 위치 파악. 들어줘. 유모아의 풍자도 모르고. 하지만 공주님도 그다지 품위는 없으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죽었어? 글씨를 너무 못써서 이렇게 겁쟁이였어요, 공주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정이 없어서 틈을 보이면 바로 죽었어. 실증 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왜 진짜 살았어? 죽기 전에 영상 편지를 남긴 거야. 편지를 카메라로. 그럼 이때라도 달려가서 안 찍을 생각했어요. 제가 공주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멋진 사람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막 돌아왔어. 웃으면서 우는 거야? 괜찮아.
연기야, 연기. 딴 것도 없지. 맞잖아, 딴 것도. 그치, 드라마라는 게 자꾸 슬픈데 닭만 보고 싶어지지. 한 개만 보고 싶어? 엄마가 이제 다음번에 하는 드라마 라니가 보면 돼. 엄마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어때? 왜? 처음에 엄마 못 알아보겠는 것도 있어 라니야? 없었어. 없었어? 다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 엄마 너무 부끄럽다 진짜. 이제 이 뒤에다가 라니 엄마가 새로운 작품 하면 좋겠어 또?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어떤 나쁜 역할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응. 아니면은... 너무 도둑 같아. 너무 도둑 같아? 그러면은 엄청 슬픈 역할 하면 어떨 것 같아? 나도 울 거야. 슬픈 영화 나오면? 엄청 울 거야? 나도 엄청 울 거야. 엄마도 울지 말고. 엄마도 엄마를 다 보여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까지 눈물이 다 보여? 아까 저거 보면서 좀 찡했어. 가끔은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말하는 때도 있거든. 근데 매일 바뀌지, 마음대로. 그리고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그 질문 자체를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커서 그냥 내가 내는 건데, 뭐 무슨 말이야? 야, 이러면 어떡하니?